여기 차한 대가 사고 나 있어요. 다른 차도 한 대는 이미 견인해 갔고요. 요 차가 안 움직여진대요. 요 차의 공간을 빼놓고 요쪽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? 요 오른쪽으로는 갈수 있어요. 이쪽으로 갈수 있느냐? 차가 천천히 갈수 있대요. 그런데 이쪽에 차들이 밀리니까 어떤 차가 이렇게 역주행해서 왔대요. 그 역주행한 차, 이렇게 역주행 오는 차 때문에 앞에 가는 택시가 멈춥니다. 그리고 질문자가 뒤에서 꽝 들이받아요.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. 자, 가는데 커브를 싹 돌자마자 커브를 돌았어요. 커브를 돌았는데, 이런. 다시 보시면, 자, 커브 돌았죠? 커브 돌아서, 다른 차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다른 차들은 여기서, 저 흰색 차 보세요. 흰색 차, 다른 차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좀 비켜서 가는데, 비켜서 가는데 요 차가 이리 역주행해 놓은 거예요. 저기서 검은 차 말고 다른 차들은 지나가는 차들이에요. 요 차, 요 차, 요 차, 다 기다리는 요 차가 이렇게 온 거예요.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보고 택시가 급제동, 우와, 불벅차. 여기서 가다가, 이 택시랑 역주행 온 차랑은 부딪히지 않았어요. 역주행 차는 그냥 나중에 유유히 가버렸습니다. 이번 사고. 일단 택시는 잘못이 없죠. 택시는 잘못이 없고 택시에 대해서는 불법차 100%입니다. 그런데 불법차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래요. 저는 경찰에 접수 좀 다시 생각하세요. 제 방송 듣고 하세요. 그랬더니 이미 신고하셨어요. 정식으로 접수가 됐어요. 제가 왜 경찰에 접수하지 말라 그랬을까요? 경찰은요, 중앙선 침범이 왔다 하더라도, 역주행이 왔다 하더라도, 택시는 멈췄는데 너는 왜못 멈췄어? 못 멈춘 네가 안전거리 몇 배야? 저 차? 알았어. 역주행에 대해서만 별도로 벌점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면 끝이야. 불박차 100%너 혼자 독박 써. 그러면서 불박차에게 벌점도 부과하고 범칙도 부과하는 그런 경찰관들이 더 많습니다, 현실적으로.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접수하세요. 저차 찾아야 돼요. 저차 찾으려고 그러면 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저차 번호가 나와요. 택시한테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아예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하네. 그 차가 나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구상권 행사하기 좋아요. 그것은 불박차 보험사의 편리함을 위해서. 나중에 구상금 청구해서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불박차 운전자한테 유리한 게 있나요? 글쎄요. 나중에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할증이 조금 되는 한도액만큼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200만 원 이상이 안 되고 200만 원 미만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졌을 때 다시 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, 그런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구상해 온걸 갖다 얘기해 줄까요?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만큼 잡수익이 생겼다. 그리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물론 구상해놓은 만큼 나중에 정산해 주게 해줄 거로 보여지지만, 근데 1년이 지나면은 이미 다 할증될 거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시 소급해서 해주겠어요?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접수하세요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.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저렇게 역주행해온 차하고 그리고 블박차하고, 경찰은 역주행해온 차 벌점 법칙으로 끝나겠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실비 따질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.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1번. 역주행해온 차가 더 잘못이다. 2번. 투표 시작. 그렇죠? 네. 역주행 차가 더 잘못이어야 되겠죠. 78%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2%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갖는 분들이 교통조사관, 보험사 직원, 네, 또는 판사, 분식위 변호사, 그리 되면 이제 불박차가 답답해지는 거죠. 하지만, 아니, 다른 차들은 다줄서 있는데, 왜 혼자서 나 홀로 역주행을 합니까? 다른, 만약에 저쪽으로, 저쪽에서요, 여기 요차 때문에 도저히 차들이 움직일 수 없다. 그럴 때는 조심해서 와야 되겠죠. 근데 그렇죠. 다른 차들은 여기 올수 있대요. 지나갈 수 있대요.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. 제가 몇번 확인했어요. 다른 차도 천천히 지나갔대요. 좁은 공간으로.
근데 요 차는 여기 중앙분리봉인데 중앙분리봉 없는 단계. 여기가 마침 중앙분리봉이 여기부터 시작돼요. 여기에서. 아, 저 여기도 있네. 중앙분리봉이 좀 있네.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왔대요. 커브길을 돌자마자 갑자기 나타나면 저 갑작스레 중앙수 지번과 마찬가지죠. 어쩌면 이 사건의 담당 조사관께서, 그래, 여태까지 비접촉 사고는 우리 빼고 얘기했었지. 옛날에 어떤 우리 선배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 비접촉은 빼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우리도 빼. 아니야, 근데 한문철 TV에서 투표해보니까 그렇지. 저 갑자기 역주행 차 커브 돌자마자 나타난 걸 어떻게 생각해? 중앙선이 있는데 그래. 저 차가 가해 차량이야. 그래서 벌점도 역주행 차에게 다 부과하고 범칙금도 그 차에 부과하고 그리고 택시는 1피해 차량. 블박차 2피해 차량 이렇게 처리해. 이게 옳죠.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는 조사관들이 적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? 많다고 해야 될까요?